1년간의 사투가 드디어 끝났다. 와우. 아유, 드디어 도착을 했음. 차례. 아, 아니, 여러분 얼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저기 물이 얼어버렸어요. 지금 영하 날씨라서 물이 얼어버렸어요. 아, 동료 한번 관찰해 보려고 했는데 물이 얼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동료 관찰을 좀 제쳐두고 새해 신년맞이 한번 곤충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자입니다. 아, 원래 제가 아까 도롱뇽 잡으려고 했거든요. 도롱뇽 잡으려고 막 얼음 깨려고 막 밟고 진짜 해봤는데 하나도 안 깨져요. 그냥 나는 땡땡 얼어가지고 한 5cm는 되는 것 같아요. 5cm.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포기하고선 사슴벌이 잡으러 왔는데, 자, 오늘 1월 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새해 신년맞이 오늘 새로운 채집, 새로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채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가 잡혀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나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와 추억이 있는 나무죠. 저번 영상에서, 작년인가? 어쨌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거 이 나무를 패다가 또 못 패고, 그 전에도 또 패다가 못 패고 한 세 번째 패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커요. 제가 딱 보면 진짜 여기 있죠? 키가 180이거든요 얘가 180이 정도 되는데 2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어쨌든 오늘 이 친구하고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채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 일단 채집을 좀 쉽게 하려면 여기를 쭉 파줘야 돼요. 동그랗게 해서 한 1m 넘어가고 한 50cm에서 한 40cm 정도만 파줘야 돼요. 일단 이 나무가 깊을 거 분명해요. 분명히 깊을 건데 그래가지고 좀 깊게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아, 땅이 얼었다 오늘. 아이고, 일단 이게 땅이 얼어도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면 이게 언 땅이 얹기 때문에 이제 푹푹 들어가요 이제. 어씨. 와, 큰일 났다 여러분. 여러분 벌써 채를 받아놨어요. 쭈빼기. 아이고, 이제 땅을 접어야 되는데. 아, 땅이 얼기도 했고 체력이도 완전. 일단 더욱 열심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파볼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야, 미쳤는데요 진짜. 와, 이 제가 이 싸움 질 것 같아요 뭔가. 아, 진짜. 아우, 아, 진짜. 아니, 싸움과 무슨 미쳤어요 진짜. 와, 이게 제가 해본 나무 중에 진짜 탑3가 되겠는데요 이거.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와, 제 아빠가 조금씩 도와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장점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아, 여러분, 아, 드디어 뽑았습니다. 뽑을 것 같아요 지금.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고 지금 나무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드디어 이거. 오, 1년간의 사투, 1년간의 사투가 드디어 끝났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를 괴롭히네요. 아, 뭐야? 와. 근데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오오, 상처 없어. 아, 뭐야? 아, 상처가 나기 없네요. 와, 넙적이. 아, 여러분. 자, 넙적이 성충 나왔어요, 여러분. 와, 나 뽑자마자 하나 나오네요. 이제 한번 쭉 한번 이거 나무를 펴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별로 안 좋은데요? 뭐지 이거? 와, 나무는 겁나 컸는데 허리 건다? 아, 진짜. 오, 깜짝. 못 찍을 뻔했다. 여러분, 톱사슴벌레 나왔어요. 톱사슴벌레 안 컷. 우와. 오, 케이득.
아주 좋아요. 아, 오, 자, 톱사는 말 앙컷이 나왔습니다. 오, 와, 여러분, 여기 유충 나왔어요 지금. 아, 유충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 오, 크다. 톱사 유충이에요. 원래 방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와, 힘들다. 자, 이것도 이제 챙기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지금 꽤 잡았어요. 그래도 지금 성충 두 마리 나오고 유충도 몇 마리씩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보람은 있네요. 이렇게 기대치만큼 아닌데 뭐 톱사 성충도 나오고요, 뭐 넙사 암컷도 나오고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좋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해서, 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큰 나무에서, 이 커다란 나무에서 엄청 코딱지만큼 나왔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 이만큼 나왔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아, 오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몸을 막 날리면서까지 고생을 했는데 딱 적게 나온 것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줬으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1월 1일 새해맞이 체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